자, 옆에 보면 이 녀석이 요즘 우리를 골치 아프게 하는 기민여다. 그는 마약 제조 및 불법 총기 소지 혐의가 의심되고 있지. 하지만 그렇다 할 증거가 없었어.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작전정보부에서 CCTV 확인 도중 기빙여의 주소지로 추정되는 집을 발견했지. 그러니 우리 정의 요원인 자네가 나설 차례네. 어디 할 수 있겠나? 당연하죠, 국장님. 저 마풍가 임무를 완수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행운을 빌지. 굿락. 옆집에 누가 이사 오나? 아침부터 이게 뭔 소리래? 옆집이 오래비긴 했지. 드디어 우리 옆집 이웃이 생기는 거 아닐까? 옆집에 예쁜 누나 왔으면 좋겠다. 무슨 소리? 잘생긴 오빠가 이사 온다면? 일단 내가 한번 나갔다 와볼게. 어떤 이웃인지 볼 겸 말이야. 그래요. 아빠 피자 내 거. 어떤 이웃이 왔으려나? 저기 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진짜 사진과 일치하잖아. 이 범죄자 녀석. 내가 꼭 증거를 잡아주지. 이번에 이사 오셨나 봐요? 아, 예, 이번에 일하는 곳이 이 지역으로 바뀌어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혼자 오셨나 봐요. 그런 걸 왜 물어보는 거지? 아, 네, 혼자 왔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우리 잘 지내봐요. 같은 옆집으로서. 그러죠. 옆집 사람으로서 잘 지내보시지나. 자, 그럼 가볼게요. 안녕히 가십시오. 가만히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위협감이군. 난 아픈가? 절대 포기하지 않아. 반드시 증거를 잡고 말겠어. 아빠 어떤 사람이었어요? 재승윤 오빠죠, 그쵸, 맞죠? 아니, 이쁜 누나일 거라니까. 그냥 옆집 아저씨란다. 아저씨? 이쁜 누나가 아니라니. 어때요? 성격은 좋아 보였어요? 성격은 아주 좋아 보이시던데. 근데 그 넓은 집에 혼자 사신대. 아, 그럼 혼자 살면 음식도 잘 안 해 먹을 텐데. 가끔이라도 반찬이라도 가져다 줄까요? 그럼 좋지. 나가. 아저씨였어도 잘생긴 분이시면. 미친 건가? 그러면 마침 아침에 만들어둔 이 요리 좀 가져다 줄래? 이사 온 기념으로 드릴 선물이라고 하고. 아직 이사짐 정리도 안 끝나는데 누구야? 안녕하세요. 한숨 쉰 것 같은데. 여긴 어쩐 일이니, 꼬마야? 아, 저 옆집 딸인데요. 엄마가 이거 갖다 주래요. 어라, 김인규는 독신일 텐데 정보가 다른 건가? 그래, 맛있게 먹을게, 꼬마야. 갑자기 이런 오해를 베풀다니. 설마 이 피자에 독이 들어있는 거 아니야? 당장 본부로 보내야겠군. 언제쯤 증거를 잡을 수 있을까? 겉보기엔 평범한 가족 같은데. 왜짝 놀다! 그 꼬마야, 넌 누구니? 저 옆집 사는 김이야라고 하는데요. 이사 사셨다고 했어. 이사 드리러 왔죠. 집을 찾던데. 여긴 도대체 어떻게 들어온 거야? 빨리 나가! 나가! 아저씨 바쁘니까 나가라고! 진짜 까칠하시네. 까칠까칠해가지고.
아들까지 이상하구만. 에휴. 잠깐! 저 하얀 가루는 설마? 이럴 때가 아니지. 어라, 이 시간에 누구지? 누구세요? 아, 안녕하세요. 옆집에 이사 온 남자입니다. 저희 집에 무슨 일로? 아, 그게 저 그 놀러 왔습니다. 예? 아, 그게 이웃이랑 노는 게 버킷리스트라서요. 알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저희 뭘 하고 놀까요? 아, 여보, 빨래 걷어. 아, 저 일단 빨래 좀 걷어올게요. 아, 예. 지금이면 분명 여기 어딘가 숨겨놨을 거야. 찾았다, 하얀색 가루. 설탕이었네. 아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 왜 거기 계세요? 이거? 뭐 하시는 거죠? 오래 안 기다렸습니다. 어? 티키톡 찍고 있었습니다. 티키톡. 아, 티키톡. 저도 참 좋아하는데 저랑 하나 찍으실래요? 에? 야, 저랑 취향이 똑같은 사람이 옆집에 이사 올 줄이야. 정말 좋네요. 아, 네. 최고의 정의의 어린 내가 이런 춤이나 추고 있다니. 나이가 이런 굴욕을 주다니. 김잉녀, 가만두지 않겠다. 반드시 증거를 찾아내고 말겠어. 하, 관찰을 줄채 나를 눈치챈 건가. 아무런 수상한 움직임이 없어. 그저 평범한 한 가정의 가장일 뿐인 것 같은데 진짜 나쁜 범죄자가 맞는 걸까? 저 녀석 보통이 아니군. 평범한 가정집에 저렇게 배우들까지 섭외해서 아내와 아들과 딸도 만들고 남들의 눈을 완전히 속이고 있었던 건가? 그리고 가정집에 저렇게 비밀문을 설치해서 완전히 숨기고 있었구만. 하지만 나 비밀 교환 경력 20년! 넌 내 소나 귀에 있다. 꽤 높구만. 이 정도 높이쯤이야 최고의 정의 요원인 나한텐 이 죄! 그것도 내구만. 이 정도 투자했으니까 안전하겠지. 김잉유 녀석, 드디어 증거를 잡겠구나. 이곳이 김잉녀의 비밀이다. 증거가 코앞이구나. 나 경찰 경력 20년, 아니 비밀 요원 경력 20년. 들어가자. 오, 이곳이군. 이 녀석이 이곳에 위험해 보이는 무기와 마약들을 숨겨놓은 걸 거야. 1위, 주인님 외 다른 유전자 감지, 방역 보호 프로토콜 가동. 이게 무슨 일이야? 자폭을 시작합니다. 안돼, 안된다고. 안돼, 멈춰. 자폭을 중단합니다. 당신은? 아니 아저씨, 여긴 어떻게 들어오신 거예요? 여긴 저밖에 모르는 곳인데. 김잉녀, 너의 본부는 나에게 다 들켰다. 순순히 통하기라. 본부는 무슨 본부야? 이거 총은 뭐야? 아니, 내 비상금 다 터질 뻔했는데 왜 이런 화를 냈어요? 비상금? 예! 여긴 제 마누라를 피해서 만든 비밀기지라고요. 제가 비상금을 숨기는 곳. 아니, 김잉녀, 너는 무기 밀매 및 마약 혐의로
체포한다. 아니 무기도 없고 마약도 없는데 무슨! 여긴 제일 소중한 공간이라고요. 진짜 이상한 시대. 빨리 나가 너. 어? 진짜 어이없는 소리만 하시네. 하... 김익녀, 나는 속지 않아. 아 도대체 김익녀가 누구야? 나는 이녀맨이라고요. 자 여기 보세요. 봐봐, 신분증 봐봐요. 이런 위조 신분증으론 날 속일 수 없어. 아 진짜 어이없는 아저씨네. 아 그래 다행이다. 저는 제 와이프가 들어온 줄 알고. 아 옆집 아저씨 다행이네. 아휴 다행이야 다행이야. 어 개인기를 위한 비상금이라? 여보 얘기 좀 할까? 잠깐 진정 여보 제발 고릴라를 변신하지 마. 내가 이걸 또 변명을 할게. 진짜 아닌가? 내가 비상금을 쓰고 마주지 말라 그랬지. 그리고 게임기 생활비도 받으면서 연관을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야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만든데 하는 짓 하면 그냥 평범한 아버지인가? 아 뭔가 오해했나? 오히려 위험하다면 그 여자 쪽이 아휴 뭐지 본부에 연락해봐야 되나? 예예 아 국장님 아무리 봐도 저희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뿅 구독 뿅 좋아요 삥 안녕.